함께 만드는 언론, 국민TV의 첫 번째 TV 프로그램 뉴스K가 오늘 처음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평일 1시간씩 겨우 TV 방송을 시작하게 된 국민TV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가 이어진다면 부쩍부쩍 성장하게 될 언론임이 분명합니다. 뉴스 앞머리에 만우절 보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을 궁금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우절 보도는 거짓 보도, 만우절 보도가 있다고 했던 제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거짓 보도를 하겠다는 것 말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여러분을 잠시 속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K 내일은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개국 특집 방송 국민특검 1회가 뉴스K에 이어서 편성됩니다. 댓글 사건에서 간첩 조작까지 국정원의 실체를 파헤치는 국민특검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